안녕하세요. 진가영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짧게, 아주 간단하고 짧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단기 합격 쿼리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일단 영어 아닙니까? 자, 여러분 직접 기출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한번 도전 한번 해볼게요. 1분 드릴게요. 지금 풀어주세요. 자, 라디오 아니고 유튜브죠? 네.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도 지금 답 고르셨나요? 여러분, 원래 우리 한 문제당 1분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게 독해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100문제를 우리가 마킹 시간 빼고 한 95분? 그리고 10분 정도 좀 안정적으로 남겨둔다 싶으면은 90분 안에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타 과목을 정말 열심히 한다라고 하셔도 타 과목도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영어 하나를 푸는데 네개 선지가 있죠. 근데 이 지문이 15초 이내에 판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60초니까요. 근데 이 60초 안에 이 문제를 풀려면은 바로바로 포인트가 보이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 푸는지 그 포인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시간을 오래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어떤 게 필요하냐? 이 남은 시점에서는 여러분 공시의 눈에는 공시를 준비하시는 분의 눈에는 공시의 언어가 보여야 돼요. 공시의 영어가 보여야 돼요. 즉, 공시 영어에서 우리는 이렇게 길게 보이면 안 되죠. My father 이거를 강조하는 강사 없습니다. 제 수업에서도 다른 거다 강조하지 않고 시험에 나오는 그 출제자의 언어, 영어라는 그 출제자의 포인트가 이렇게 눈에 빨갛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앞에 다 보이지 않고, 아, 우리 시험에서는 다른 단어는 안 겹쳐도 during이랑 for라는 출제 포인트라고 하죠. 이 표현을 강조해서 강사가 여러 번 반복시키고 그리고 암기시키고 그리고 다르게 나와도 보일 수 있도록 적용을 시켜드려야 학생분들은 이제 수업을 들어주시는 분들께서는 처음 시작하거나 또 다시 시작했는데 분명히 실패를 맛봤다라는 말이죠. 실패를 맛봤으면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되지 않으려면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눈을 보셔야 돼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시험은 타임드 리미티드 테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체크하지 않고 시간 내내 한 문제 5분 풀면 이미 시간이 다 날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때단 15초 만에 이 출제 포인트들이 학생분들, 즉 수업 시험을 치셔야 될 분들께서 바로 보일 수 있도록 강사가, 즉저 진가영, 진 비서가 여러분들께 계속 무한반복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during 슬래 for 슬래 이렇게 숫자 표현이 나오면 우리 시험에서 during 안 된다. during이랑 for는 뜻은 똑같다. 동안에다. 근데 for 숫자 기간, during 일반 명사, for 숫자 기간 요런 것들이 포인트별로 체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또 이것도 여러분 1초권 문제입니다. suffer from이라는 동사 표현은요. 우리 시험에 포인트로 나오는 동사죠. 어떻게 나오냐? Be suffered from 안 돼. 한 번만 해볼게요. 시작. Be suffered from 안 돼. 왜요? Suffer from은 수동태 싫다잖아. 싫은데 왜 시켜? 얘는 이렇게 쓰기 싫다니까. Be suffered from 안 돼. 대부분 어떻게 배워서 적용이 안 되는 거냐면 강사가 만약에 수업 시간에 자, 수동태 불가 동사 말씀드릴게요. 자, 수동태 불가 동사에 belong to, resemble, 수동태 안 됩니다. 근데 수동태 불가라는 말은 이런 한국말 표현 나오나요? 안 나오죠, 시험지에. belong to가 어떻게 나와야 오답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수동태 불가 한국말로 설명해주면 belong to 어디서 봤는데? 빠르게 판단이 안 되죠. 근데 강사가 수업할 때, 자, 여러분, be belong to 안 됩니다. be belong to 라고 나와 있으면 이거 틀린 선지입니다. Be resembled 안 돼. Be resembled 안 됩니다.
마지막 be suffered from 안 돼. 안 됩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이거를 여러 번 봐줘야 자동적으로 문제 보면 탁, 문제 보면 탁, 안 돼, 1초 컷. 10초 이내에 빨리 풀려면은 자질구레한 한국말 설명이 빠져야 돼요. 왜? 시험에서는 한국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영어로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어 표현이 되고 어떤 영어 표현이 안 되는지 알고 있지 못하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Never so much as 동사. Never so much as 동사. 맞는 표현입니다. 왜? 관용구문이래요. 동사조차도 안타. Never so much as 동사. 나오면 맞는 표현. 이렇게 체크가 돼야 되고. 또 Financial independent 안 된다. Financially independent다.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실 때 자, 나와라. 지금 여기가 길게 보이는 게 아니라 출제 포인트들이 빠르게 이제 체크가 되는 거죠. 6, during 안 돼, 4야. Be suffered from 뭐야, 장난해, 틀렸어. Never so much as 동사. 이거 동사조차도 안 타? 이거 맞는 거고. 아, 선생님이 independent, 형용사 꾸며주려면 부사 써야 돼. ly 있어. 답 3번. 30초 컷. 이렇게 문법을 풀고 독해도 단서를 체크해서 푸시면 타임드 리미티드 테스팅에 대비가 되는 거예요. 고득점과 함께. 오케이?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수업은 제가 사실 그 계속 과외를 하다가 이제 과외를 마무리하고 사실 다른 쪽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정말 또 너무 감사한 기회로 그 방문각에 사실 스카웃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좋은 만남으로 제가 이제 과외 생활을 접고 여기에 이제 전임하기로 이제 계약을 하고 여기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됐는데 대부분 어떤 경우에 과외를 찾아오냐면은 뭘 해도 안 돼 이러면은 과외를 찾아오세요. 왜? 붙어야 되는데 영어 때문에 계속 1년 동안 타 과목에도 또 돈을 계속 쓰셔야 되거든요. 차라리 영어 35만 원, 40만 원, 50만 원이라도 줄 테니까 제발 제 영어 좀 어떻게 해주세요. 대부분 수험생분들이 영어 때문에 정말 합격의 당락을 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노하우에 비춰봤을 때 과외는 장기적으로 하지 않죠. 6개월. 요게 이제 제 그 사실 항상 커리 패턴이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맞춰가지고 시험에 무엇이 나오고 무엇이 나오지 않는지 그런 커리를 여기에서 지금 방문각이라는 좋은 곳에서 둥지를 틀고 수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시험에 나온 것들 위주로 대비를 하는 게 바로 단기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제가 계속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이 인트로와 함께 왜 그러면 저와 함께 하시면 어떤 점이 좋은지 물론 다른 교수님들도 너무 좋은 교수님들이 많지만 저라는 진가영이라는 이런 신규 강사가 여러분들께 어떤 메리트로 다가갈 수 있는지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게 될까? 6개월 안에 무엇을 어떻게 내가 체크하게 될까? 그리고 내가 6개월 안에 어떻게 해야 단기 합격이 가능할까? 이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왜 진가영이냐? 일단 제가 영어 노베이스 출신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컸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뭐 황소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뭐 고추 따러 다니고 막 이렇게 중학교까지는 그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너무 잘 보냈었고 사실 저도 제2외국어 학습자로서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수능을 대비하고 단어가 모르니까 안 되네? 아, 이거는 이렇게 했었어야 되네? 누구보다도 독해가 안 되고 문법이 안 보이고 단어가 외우기 어렵고를 너무 절실히 느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제가 항상 느끼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극복하고 다수의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이끄는 과외 강사가 되고 또 그거를 발판 삼아서 이렇게 좋은 학원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기 때문에 일단 영어 노우 베이스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탁월하게 도움이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수업은 강사 위주가 아닙니다. 왜 강사 위주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냐면 과외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시험은 제 수업을 들어주시는 수험자분께서 시험을 보러 가셔야 돼요. 제가 대신 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준비시켜드려야 된다? 내 수업을 들어주시는 이 분이 6개월 이후에 암기가 돼서
출제자의 마인드로 그렇게 빠른 시간 이내 벌벌벌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100문제 풀어야 돼서 정신이 없는데도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습자를 트레이닝 시키는데 과외는 초점을 맞춥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단기 합격 영어 과외라는 이 특수한 제 경력, 저는 이제 다른 데 학원은 원래 출강하지 않았었고 계속 단기 합격으로 이제 학생분들을 트레이닝 해드리고 관리를 해드리는데 집중시키는 강사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방문각 현강이든 라이브든 과외식 스타일로 선생님의 케어를 받고 그리고 선생님의 리드 하에 내가 실력이 점핑하는 그런 수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단기 합격을 위한 공부 와시죠? 무엇을 해야 될까? 너무나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출. 여러분 기출이죠. 자, 근데 왜 기출이냐? 제가 인사형시처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공무원인데요. 수험 생활을 시작할 건데 시험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인사혁신처에서 들어온 답변. 기출문제가 공개되어 있으니 기출문제로 공부하세요. 답이랑 같이 나와 있습니다. 뚝. 다예요. 다른 거는 정보 공개 원칙에 따라서 안 되고 기출문제를 보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끝. 이거였거든요.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직접 전화해 보셔도 됩니다. 기출문제 기반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기본서 진가형 영어 단권화는 책 20장 정도 이내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정리돼 있어요. 여러분 20장입니다. 그러니까 40페이지밖에 안 돼요. 문법 정리가. 그 안에 실제 기출 예문을 다 담아서 파트별로 학습자분이 쉽고 빠르게 적용해서 배울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야 빨리 붙는다는 거를 옆에서 계속 과외하면서 지켜봤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기출문제 기반 단권화 책 아주 간단한 책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플러스 여러분 모든 기출문제가 다 중요하지 않아요. 빈도수라는 게 있고 잘 나오는 게 있고 조금 덜 나오는 게 있고 또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맞게 수업을 합니다. 뭘 먼저 배워야 되고 2022년도에는 지금 현행 트렌드로 봤을 때 자꾸 기본적인 문제를 꼬아서 내네? 이런 거를 대비시켜 드려야 되겠다. 새로운 이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꼬아서 내면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트렌드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우선순위를 둬서 기출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올인원입니다. 시험에는 문법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독해만 나오는 것도 아니죠. 뭐가 나온다? 문법, 생활영어, 독해, 다 나오죠. 어휘까지.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할 때는 반드시 영어 시험 20문제 대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 문법만 주구장창하는 그런 수업 아니고요. 문법, 독해, 어휘, 생활영어까지 전반적으로 대비를 6개월 내내 안정적으로 다만 포션에 맞게 독해 10문제라는 포션, 어휘라는 포션, 생활영어라는 2문제라는 포션에 맞게 강사 지도 하래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고 저한테 맡겨주시고 그 커리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6개월 단기 제가 수년 동안 했던 그 프로그램으로 단기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여러분 지금 기본 이론을 시작하면은 지금 2개월 자 11월 12월 끝나죠? 그 다음에 또 2개월 1월 2월 되고 또 2개월 하면은 3월 4월 돼서 6개월 이내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때 기본 이론이나 이론만 정리하고 있으면 여러분 될까요? 불가능하죠. 단기 합격을 하시려면 반드시 그 패턴에 맞게 필수 기출, 필수 기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의 특징이 일단 여기 목적에 맞게 이론 플러스 기출. 근데 이 이론도 어떤 걸로 구성된다고요? 단권한데 어떤 거? 기출 예문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기 쉽게 분류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제 기출 문제도 풀고 그리고 그 기출 내용들이 정리된 것까지 체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어디에 하셔야 되는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강사를 찾는 거고, 나에게 잘 제시를 해줄 수 있는 합격의 길라잡이를 찾잖아요. 제가 제시해주는 길라잡이는 인사혁신처 즉 출제위원께서 분명히 여기 이런 것들 기출을 참고해서 문제를 준비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합격을 위한 마지막이죠. 공부법. 어떻게 공부할까? 자, 아까 제가 뭐 해봤죠? 기출문제를 살펴봤죠? 그럼 동기부여가 돼요. 아, 이런 게 나왔구나. 아, 이렇게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기출문제를 살피는데 막풀수 없죠. 아까도 막 풀고 싶었는데 내용이 부족하니까는 우리가, 아, 내가 이거 모르구나. 이걸 느끼셨잖아요. 그 갭을 제가 채우는 겁니다. 아, 내가 기출문제 살펴보니까는, 아, 나 이런 거잘 못하구나. 이건 알고 있구나.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겠구나.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그 갭을 메워주는 핵심 개념 배우기를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제가 채워드립니다. 어떻게? 빠르고 쉽고 시간 내에 풀수 있도록 그 포인트만. 왜? 우리의 시간은 여러분 돈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핵심 개념을 여러분들이랑 함께 체화시킬 거고요. 그리고 개념을 배우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게 뭐죠?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문제를 풀어보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실전 문제에 적용해 볼수 있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그날은 기억이 잘 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험을 6개월 뒤에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운 내용이 복습 및 암기될 수 있도록 강사가 그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그리고 숙제 및 프로그램에 따라서 반복을 시켜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그 같은 내용이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6개월 내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6개월 내내 무한 반복되면 당연히 뭐가 되죠? 암기가 되죠. 근데 이 암기할 때 탁월한 방법이요. 문제에 적용해서 풀어보셔야 돼요. 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다? 영어 뭐 박사, 학자 이런 거 목표로 하지 않죠? 영어 강사가 목표가 아니라 시험 문제를 시간 이내에 긴장돼도 포인트를 짚어서 푸는 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계속 핵심 문제, 그 다음 문제, 단계 문제, 그 다음 문제. 이런 걸 나선형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핵심에서 주변적인 것까지 다 커버칠 수 있도록 시험장에서 100% 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저랑 6개월을 보내시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합격, 이라는 그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제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약간 기운쌤이 좀 밉네요. 기운쌤이 제 시간 다 쓰셔가지고 이거. 오케이, 좋습니다. 무튼 가장 본질적으로 전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경험을 해봐야 내가 직접 해봐야 이게 도움이 되나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신다면 정말 내가 이 선생님을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아, 이 선생님이 내 옆에서 있어서 귀인이었구나. 사실 저랑 1개월 정도 수업하고 바로 붙으셨거든요. 서울시 준비하시는 분이었는데 줌 과외식으로 이제 과외 수업을 듣고 2년 동안 저한테 직접 카톡으로 왔었는데 제가 그 수강곡이나 이런 걸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뭐 연락도 못 하고 모르니까. 수강곡이라 뭐라고 왔냐면은 저 이렇게 줌 과외 1개월 동안 들었던 학생인데요. 저 영어 2년 동안 70점을 못 넘어봤는데 90점 나왔어요.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게 선생님이 문제 풀이법 알려주고 그렇게 해보니까는 아, 이게 다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하고 지금 최종 합격 발표 났잖아요. 그래서 최종 합격 발표 났다. 또 이제 경기도청 들어가신 그분도 독해 때문에 75점을 못 넘었었는데 독해 두 문제를 다 맞히면 몇 점이죠? 85점이죠. 그렇게 고득점자이신 분들도 75점에서 85점. 80점에서 90점 올라갈 수 있는 이두 문제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과외 같은 그런 집약적인 수업 또는 가장 필요한 게 이제 노베이 쓰신 분들 또 그리고 이제 재수해서 방법이 내가 뭔가 이런 전형적인 패턴으로 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반드시 새로운 방법 그리고 단기 합격에 맞춰져서 단연간의 프로그램을 돌려보는
저 진가영이랑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지금 단기 커리를 다시 한번 보완을 해가지고 이 학원 시스템과 접목을 잘 시켜서 학원에서 직강, 라이브, 그리고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저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있고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고 있으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에 맞게 따라오신다면 국사에는 되게 또 유명한 무슨 길 선생님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단합길이라고 제 별명. 여러분, 단합길. 네, 저는 그 방문각에서 영어의 단합길. 네, 영어의 단합길 하면은 진가영이다라는 대명사로 통할 정도로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합격하시고 소문나고 또 찾아오고 과외가 그렇거든요. 합격하면 친구들이 그 서울시 그 붙으신 분이 또 친구분들 많이 소개시켜줘가지고 책도 이번에 엄청 또 많이 나가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제 아직 출판이 내년에 이제 이뤄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었는데 경기도청 붙으신 분도 마찬가지고 뭐 교행직 붙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과외로 인해는 되신 분들이 워낙 또 많이 와서 이제 또 같이 함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정말 남은 6개월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같이 갖길 바랍니다. 오늘 설명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